그래서 이제 학생이란 신분을 벗어던지고 이제 사회에서 첫 연주를 이제 이 신인음악회로 하게 되었는데, 예, 운 좋게도 이런 큰 무대로 처음을 시작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. 앞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. 아, 원래 저희 집안이 계속 대대로 오랫동안 국악을 해오던 집안이었어요. 그래서 예, 처음에 가야금을 시작했었는데 중간에 잠깐 쉬는 기간이 있다가 아버지가 또 대금을 전공하십니다.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교를 국악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서부터 대금을 전공하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. 학교에서 여러 공부들을 했지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돼서 예, 그동안 음악적인 갈증을 느꼈던 것들 배우면서 조금 더 완벽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음악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텐데 감사 인사 예. 우선 그동안 제가 지금까지 잘올수 있도록 방향을 잘 알려주신 저희 아버지, 그리고 힘든 고등학생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시던 어머니께 감사드리고, 항상 열심히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연주자가 되도록 저를 지도해주신 김장승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.